우주는 지금 관측 사실에 따라 보면 무한한 거예요. 예. 무한하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주의 모양이라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평탄한 우주예요. 뭔가 2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평면. 예. 우주는 무한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유한하니까 항상 그 볼 수 있는 것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 예. 우주는 무한합니다. 무한하지만 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예, 유한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될 테니까 만약에 3차원이라면 구형의 형태가 아닐까요? 예, 관측 가능한 형태의 예, 우주는 예, 그러한 유한한 구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무한하다가 맞아요. 저한테는. 모델에 의하면 우주론을 맞추는 모델에 의하면 유한해야 돼요. 근데 그 유한 밖에 또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대답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무한하다고 지금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정답이 무엇이냐면 우주의 공간은 완벽하게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간은 무한한 거고요. 상대론적으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띄워놓지 못하고 하나로 묶어서 시공간이라고 부르니까 우주의 시공간은 무한한 겁니다. 일단 우주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무한하다라고 한다면 우주의 질량도 무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총 질량이 얼마나 되고 우주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총 질량이라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광자의 개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뱅의 순간에, 우주가 무한하려면 빅뱅의 순간에 담겨있던 에너지 자체도 무한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그게 사실은 현대과학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무한한 존재는 아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뭐 천문학적인 답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주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쪽을 보든 저쪽을 보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부적으로는 좀 다양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제 전반적인 평균을 따져본다면 이쪽의 모습을 보든 저쪽의 모습을 보든 북쪽을 보든 남쪽을 보든 간에 그냥 평균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뭐 그냥 우주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유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끝을 모르니까 한쪽은 열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양일지 제가 상상이 안 가요. 언젠가 저희 삼촌이 스티븐 호킹이 국내에서 강연을 하고 가신 뒤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우주가 11차원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잔 비우시죠. 전혀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가요. 네. 우선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한하다고 생각하라고 강요 받으면서 네,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무한한 크기가 과거에는 더 작았고 현재는 과거보다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온전히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100% 이해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연구할 때 이런 우주의 무한한 특성을 항상 염두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제 모양을 보통 우주의 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어떤 시절에는 인간의 상상력이 과학을 뛰어넘을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학의 발견이 인간의 상상력을 더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주는 무한히 팽창할 것이고 그 위상은 평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모순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무한히 팽창하면서 평평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우주. 그게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앞 질문하고 관계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가설을 세우더라도 관측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한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유한하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주의 나이가 유한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러면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탐사를 한다면 결국은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하지만 실제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기본
쉬운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실제로 그게 우리가 소학에서 얘기하는 무한대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1이라면 그거에 비해 100만 배 더 큰 것, 그것도 우리가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학자가 볼 때는 무한대는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주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천문학은 유한한 우주만을 탐구하는 지금 학문이어 왔는데, 그 유한한 우주를 여러모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가, 레슨이 뭐냐면은, 아, 우주는 이거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큰가 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한한가,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다시 또 과학적으로 만약에 하시는 거라면, 우주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한한 우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는 저는 과학적으로 납득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공감하지 못하고요.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우주의 밖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지만, 사실 그거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관측하고 실험으로 검증돼야지만 믿는 과학자, 특히 천문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매우 심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제 3차원 밖에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밀한 대답을 하려면 휘어진 3차원을 우리가 영상화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허블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항상 얘기하죠. 책에 나오는 건 사실은 다 비유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그걸 착각합니다. 휘어진 2차원의 비유예요. 한 차원 낮춰서. 그렇다면 뭐 닫힌 우주라면 풍선의 표면이라든가, 뭐 열린 우주라면 뭐 뭔가 말한장 같은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완전히 플랫한 평탄한 우주라든가. 글쎄요, 지금 현재 뭐 가속 팽창 우주가 맞다면은 계속 팽창하는 우주니까 일종의 무한한 공간이 필요할 거고, 우리 팀의 결과가 맞아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주를 다시 수축하게 만들 만한 그런 밀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죠. 그러다 보면 공간이 무한한 쪽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아주 자세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무한한 쪽에 가깝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3차원적인 영상으로 상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사실은. 우주가 끝이 있냐 끝이 없느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 우주는 현재 관측에 따르면 공간이 기하학적으로 평탄하기 때문에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이 아마 거의 사실인 것 같고, 약간 아닐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무한하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30억 년 전에 온 빛이 오는 거니까 그 이전 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한하다, 무한하다의 관계를 떠나서 유한한 세계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실제로는 무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합니다. 이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냐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급팽창 시기 이전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 전체가 유한이냐 무한이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우주는 우리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우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리학자들은 열심히 실험하고 이론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부분의 노력을 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모습만 가지고는 현재 우주가 굉장히 평평하고 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역시 뭐 좀 똑같은 얘기인데, 현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이제 137억 년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영역은 빛이 137억 년 달리는 거리잖아요. 그럼 그 바깥 영역에서는 우주가 이렇게 팡팡하게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까지 보면은 근데 이게 바깥에서도 계속 이렇게 끝없이 펼쳐질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가다가 차근차근해서 이렇게 저절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반듯한이 펼쳐져 있다는 거는 근사적인 거고 약간의 그 오차에 의해 가지고 훨씬 더 벗어나면 완전히 이제 제자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끝없이 가든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다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는 현재에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